성공적인 초회 면담을 위해서 첫째, 첫인상이 세일즈의 80%를 좌우한다. 둘째, 인사와 칭찬,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만남의 목적과 소요 시간에 대해 동의를 구하십시오. 넷째, 소개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십시오. 다섯째, 고객의 성격 유형을 빨리 파악하십시오. 여섯째, 다음 일정에 대한 약속을 잡고 나와야 합니다. 성공적인 초회 면담을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첫인상이 세일즈의 80%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블링크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웃라이어의 저자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인데요. 바로 눈 깜빡임, 이 한 번의 깜빡임이 블링크라고 합니다. 이 첫 2초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실을 접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직관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관적 사고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서 판단을 하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일즈맨이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고객이 딱 맞닥뜨리고 세일즈맨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관적인 사고가 세일즈의 80%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일즈맨과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아, 이 정도 세일즈맨이라면 아마 좀 믿을만 할 거야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첫인상을 바꾸는데 4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한 번 첫인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캐시라 그래서 KASH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었죠? 바로 애터튜드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애터튜드, 내면에서 나온 애터튜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옷차림이나 외형의 모습, 그리고 표정, 목소리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일즈맨이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는 모습 굉장히 좋겠죠. 만일 고객이 기다리는데 세일즈맨이 나타나지 않고 또 약속에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다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첫인상이 좋지 않게 자리매김 될 겁니다. 세일즈맨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객은 굉장히 만족해하며 좋은 첫인상을 만들 것이고요. 제가 초회 면담 전에 준비할 사항 중에 작은 선물을 이야기했듯이 고객에게 처음 만나서 작은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상호의 법칙, 아 무언가 받았을 때 아, 나도 저 친구에게 빚을 줬구나 라는 작은 빚,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초회 면담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는 인사 그리고 칭찬, 아이스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많은 세일즈맨들은 실제 나와 상담하기 위한 고객을 찾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인사를 하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쭉 가로질러서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당연히 세일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실제 담당자를 멀리서 봤을 때도 우선 눈이 마주쳤을 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가가서 정중하게 다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일즈맨들은 실제 상담자와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잊지 마십시오. 그 중간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실제 상담자를 찾아야 합니다. 상담자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마치 10년,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조한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반가운 표정과 목소리가 세일즈의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나면 바로 연달아서 해야 될 일로 칭찬을 하라라고 배웁니다.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상투적인 칭찬 또는 상투적인 인사는 좋지 않겠죠. 무언가 구체적으로 그 고객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저를 처음 만나면 넥타이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라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넥타이에 대한 칭찬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아, 이것이 진짜 칭찬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지위 또는 하는 업무에 관련된 칭찬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화 드렸을 때는 목소리로 좀 나이 있게 봤는데 훨씬 더 젊으시군요. 어떻게 지금 그 직급에서 이 정도 젊은 나이에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류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실제로 내가 나이가 많다면 젊어 보이는 것이고 또 본인이 젊다면 일찌감치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해 주는 것에 스스로 굉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할 때는 무언가 그 고객의 구체적인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왜 할까요? 우리가 인사를 잘하고 칭찬하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의 하나인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왜 하는 것일까요? 고객이 일을 하다가 세일즈맨이 찾아왔습니다. 또 새로운 미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바쁘게 일하다가 새로운 미팅을 했을 때 그 일이 아직 머릿속에서 채 지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미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던 일에서 쉼표나 마침표를 찍듯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업무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머릿속을 리프레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세일즈 이야기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세일즈맨들은 아이스 브레이킹만 잘하면 성과가 잘 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러한 요식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아이스 브레이킹과 본론으로 이야기를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개 상담 시간 중에 약 앞에 5% 정도를 할애해서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으면 바로 본론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더 낫겠다고 보여집니다. 만남의 목적과 소요 시간을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도 세일즈의 성공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새로운 여행지에 여행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요. 가이드가 공항에 마중 올라와서 바로 차에 태워주니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동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이지? 또는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겠죠. 여러분은 아마 그 가이드를 굉장히 안 좋은 가이드로 평가하실 겁니다. 세일즈도 똑같습니다. 고객과 만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지, 얼마나 시간을 소요할지, 결국에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지 않은 세일즈맨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상담 중 훌륭한 세일즈맨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요.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중간중간 진도를 나갈 때마다 그 진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상담을 하는 세일즈맨이 바로 훌륭한 세일즈맨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고 고객을 만났다면 당연히 소개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 자리에 소개해준 사람이 동석해 있는 것처럼 삼자가 동석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소개해준 분이 왜 소개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 우리의 상담이 좀 더 집중력 있고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소개해준 분과 상담할 고객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물어봄으로써 그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리프레시를 하고 더 좀 더 가치 있는 상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개해준 분과 세일즈맨 본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3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좀 더 좋은 상담으로 집중력 있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상담 중간중간에 소개자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개를 받은 상담 경우에 가장 핵심 요소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객 상담 중에 고객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객의 성격 분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객을 사교형, 관리자형, 분석형, 관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고객의 성격 유형을 먼저 판단을 하면 빨리 파악이 되면 그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좀 더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고객을 만나기 전에 미리 상상이 되는 유형 분류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실제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빨리 고객의 유형을 파악한 다음 대응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유형을 제대로 분류해낼 수 없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세일즈맨이 판단한 고객 유형과 상관없이 고객의 실제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초회 면담을 준비할 때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하고 경청하는 자세. 모든 고객의 유형은 경청하는 세일즈맨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갖고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회 면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바로 다음 일정에 대한 약속을 잡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일즈맨들이 상담이 잘 되고 나면 본인이 아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거나 또는 고객이 아 오늘 주신 제안을 토대로 또는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점검해보고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저 다음 일정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하자라고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다음 일정에 대한 약속을 잡고 나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기한이 정해지죠. 우리가 세일즈맨도 고객도 바쁜 업무를 보다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한이 정해지면 그때까지는 내가 집중력 있게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결정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마감 시한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담에 집중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한 고객이 보는 눈앞에서 다음 스케줄에 대해서 기입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잡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스케줄을 조율하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만나는 것이 좋을지 또 약속을 시도해야 됩니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회 면담 중에는 꼭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약속을 잡고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일즈 초회 면담의 성공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일즈 초회 면담의 성공 원칙 첫 번째로 첫인상이 세일즈의 80%를 좌우한다. 두 번째, 인사와 칭찬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만남의 목적과 소요 시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네 번째, 소개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상담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고객의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그 유형에 맞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음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정하고 나와야 마음속에 마감 시한이 생겨서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